네, 학교 직업교육의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보도. 오늘은 특성화 문제를 짚어봅니다. 특성화고는 저마다의 취업 주력 분야를 말 그대로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성화 분야를 바꾸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윤영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이 학교는 최근 6년 사이 학교 이름을 두 번이나 바꿨습니다. 지난 2007년 영상 미디어 분야를 특성화했지만 최근 다시 상업고로 돌아온 겁니다. 취업이 문제였습니다. 영상미디어고등학교라고 하는 교명 때문에 학교 추천을 제가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이들 취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방법에 의해서 학교 교명을 변경하게 됐고요. 취업에 애를 먹는 학교들은 아예 특성화고이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공예 디자인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온 이 학교는 내년부터 예술계 특목고로 전환됩니다. 예술 분야의 특성상 당장의 취업보다는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취업을 나가도 임금이 뭐 8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재도전하기 위해서 진학을 하더라는 거죠.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19개 학교의 특성화 현황을 조사한 결과 9개 학교가 특성화 분야를 변경했습니다. 고졸 취업이 새로운 명제로 떠오르면서 특성화고들은 취업을 중심으로 분주한 제자리 찾기에 들어갔습니다.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